방수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저희 레스폴 석유 시리즈. 그죠? 네, 블랙 골드. 그렇습니다. 뭐 잘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름값만큼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깁슨 가격이. 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비쌌습니다만 더 비쌉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682만 원. 이번 시간에는 940만 원입니다. 뭐 엄청난 가격이죠. 네. 940만 원. 아, 이게 정말 그 940몇만 원이면 웬만한 중고차로 괜찮은 차를 이제 국산 차 네, 뭐 살만하죠. 네,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일단 요즘 레이가 얼마일까요? 그러게요. 근데 레이가 뭐 1,000만 원 미만은 아닐 것 같고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차값은 지금 네. 충분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태 좋은 경차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타고 다닐 것이냐 치고 다닐 것이냐 그냥 뭐 그런 그렇죠. 정도의 고민이 되는 네. 수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것처럼 스펙은 그 커스텀 버커로 동일하기 때문에 알리코 3 마그넷 언파티드 차이가 있다면 색상과 탑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사운드가 두 개를 뭐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굳이 뭔가 그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돈을 이만큼이나 더 쓸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싶은데 또 몰라요. 사운드가 이게 그죠? 더 그냥 대놓고 좋아버리면 이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얘네 지금 라인업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 사실 이게 그 저기 기타에 대한 히스토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관심 있는 기타를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디자인도 많이 이제 보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소리 차이가 또 별로 없다면 좀 약간 또 다른 문제로 네,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RPG부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부터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골드입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블랙 아르페지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더블링 가볼게요. 네. 솔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둘 다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들으면서 그 추가적으로 쇽쇽 바꿔보죠. 네, 쇽쇽쇽 바꾸는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블랙부터 갑니다. 골드고요. 다시 골드. 네, 구분 안 되죠. 저 일부러 눈 감고 있었거든요. 네. 모르겠어. 그쵸, 모르겠죠. 저도 전혀 모르겠다. 그냥 쳤을 때 네. 제가 그 느낀 감정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칠 때는 아무래도 그립감도 있고 뭐 하니까 조금 블랙이 약간 미들이 더 꽁냥하게 올라온다라는 느낌 정도는 있었으나 네, 레코딩 해놓고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모르겠네요. 어느 타이밍에 스페이스 누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네. 말하지 말고 어차피 시청자분들 화면으로 보니까 네. 나는 그 눈 감고 있어 볼게. 그냥 중간에 바꿔봐요. 알겠습니다.
몇 번 바꿀게요. 몰라. 이거는 아니, 아예 몰라. 절대 그러니까 몰라. 중간에 응. 그거는 느꼈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탁 응. 이게 왜냐면 응. 딱 바뀌니까 티는 그쵸. 그 느낌은 났지만 소리만 하면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제 오픈으로 이제 막 치잖아요. 거기 한 조금만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의미 없어. 모르겠어. 아무 의미 없어. 절대 모르겠어. 모릅니다. 이건 진짜 절대 몰라요. 제가 심지어 지금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했어? 라라라라라라라 이 정도로 했는데 그냥 통짜로 간 줄 알았어. 통짜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솔로. 솔로는 뭐 라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제 칠 때 그 바꾸는 티는 나겠지만 그래도 역시 톤 똑같을 걸로 예상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몰라. 아예 몰라요, 이건. 자. 후반부로 가서 리어 픽업을 한번 봅시다. 네. 리어 픽업 솔로. 의미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구분 못 합니다. 약간의 그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알겠다. 아 그래. 뭐 요 정도 느낌이구나 하는데 이거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했을 때 0.00001의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타가 바뀌었다를 아는 거지 뭔 사운드가 어떻게 다르다가 아니에요. 기타가 그냥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뀐 티만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될 건데 무대에서 금색 기타가 그냥 검은색 기타로 그냥 화면이 바뀐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오 그냥 기타 바꾸면 했다 약간 이거지 소리를 솔직히 모르겠네.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50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디자인 취향이지 소리의 퀄리티 차이는 아니다라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비교했던 것 중에 역대급 똑같아요. 물론 똑같을 모르겠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똑같을 줄 몰랐거든요. 모르겠어.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탑이 있고 없고도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아르페지오에서는 그래도 뭔가 약간 아 뭐라도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백킹 딱 들어가니까 아예 뭐, 의미 없습니다. 탑이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락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무거나 사세요. 사세요. 그냥 깁슨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세요. 네.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오브제로서 그리고 가치로서 나중에 이제 뭐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방어가 되고 뭐 이런 악기들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팬더 깁슨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컬렉션 꾸리고 싶으시면 뭐 뭘 사서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레스폴 사운드가 필요해. 그래서 들이시는 거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선 안에서 구매하는 것도 저희 추천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결론이고 그 전에 진짜 사운드가 좋긴 좋습니다. 네. 정말로 좋긴 맞아요. 좋아요. 네. 똑같은 사운드 쌍둥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냥 뭐 픽업이 똑같으니까 아예 차이가 없는 걸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소리가 조금이라도 다를까 약간이라도 떨어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골드 좋아하시면 골드 가세요. 여러분들은 돈을 200몇십을 바로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또 셋하면서 또 하나의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갑니다. 똑같다. 아무 차이 없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재미있는 비교 또 셋함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이템 잘 꾸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여러분 골드를 사시고 남은 돈으로 코드 컬텍스나 톤마스터를 하나 사십시오. 이거다. 그거네요. 그거요.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